내비 형님이고요. 아이가 쓰면 아이나비, 꼰대가 쓰면 어른나비, 김은국은 아싸 호랑나비. 자, 아이나비 블랙박스 사용법. 솔직히 이거 뭐 전화로 상담원하고 통화하면 달나라로 가. 왜냐면 몰라, 못 알아들어. 상담원이 알아줄 수도 있겠지만 설명한 사람이 설명을 못 같이 하면 상담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알게 될 거야. 자, 여기 R. 누가 담배꽃을 버리다가 뺑소리 깔 때 강제 녹화 기능. 예. 수동 녹화를 시작합니다. 강제 녹화 기능, 수동 녹화. 요거.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 빨간 이거 마이크는 뭐냐 이거? 저기 애인하고 이거 애인하고 있을 때.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원래 저기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사장님. 예, 말씀하세요. 예, 블랙박스. 예. 저번에 여기서 사갔거든요. 우리 집이요? 예.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예? 사장이 바뀌었다는. 아니 오래돼가지고. 아, 예, 예. 근데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저기 차에. 네. 뭐 TV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나오게 하면 걸려요, 그거는. 걸려요? 네. 그럼 막아놨어요. 불법이라서 저희가 그런 건 안 합니다. 서비스가 안 돼요. 틀어주면은 차가 뭔데요? 카니발. 강제로 나오게 해주면은 기아나 가갖고 뭐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해줘요. 예. 그것 때문에 문제 있을 건 전혀 없는데, 예? 거기서 스위치로 선을 끊어주는 건데 별거 아닌데 아날로그 방식인데 그것 때문에 뭐 차가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해줘요. 사장님에다 각서 써주고 간다고 해도 기아에서 안 해주니까 서비스를. 아 근데 미리 그걸 알았으면은 저도 적어야겠는데. 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차들이 요즘 차들도 다 그렇고 안전 운행 때문에. 그거 보면 다 그거 보고 운전하니까. 축구나 이런 거 보면서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아이 그씨. 아이 그거 대면은 딱 시원할 때 올라 그랬더만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해주는 거죠. 딴 집은 해줘요. 편법으로. 저도 해줘요. 네,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런 건 제가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안테나가 없어서 그러나. 그래도 휴지 안 잡혀요. 아니에요. 그게 뭐 국토부에서 허가 맞고 수출 시는 됐는데 달아주면 불법이에요. 한번 다녀보세요. 저만 안 해주는 거지. 다녀보시면 다 해주니까. 뭐 있어요? 딴 데는 해줘요. 아이. 전 아니, 저만 안 해주지.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그거. 사장님도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거 말고도 뭐, 주행 풀이도 뭐, 시속 100km 가는 거를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걸려요.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 그게. 리미트더라고 하죠, 그걸. 그때도, 아이, 그, 휠도 옆에 사람이 전화 준다면서 전화도 안 주고. 그 자동차 용품, 그, 저, 뭐야. 그 액세서리 같은 걸 붙이는 거나 스티커나 뭐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팔아요? 그거요? 왜 어디 벗겨졌어요 차가? 옆구리에 좀 벗겨져갖고 썬팅 아니 저 뭐냐 스티커나 붙여가지고. 아 그게 나 차라리 총알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쭉 가면 사거리에 큰 사거리야? 네, 좌측에 전광판 큰 집이 있어요. 네, 그 보면 거기 가면 전광판 그 집밖에 없어요. 자 명함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뭐 내비나 블랙박스 할 때 오세요.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기분이 나쁘질 않네. 네? 물어봐도 기분이 나쁘질 않아. 물어봐도 나쁜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은 웃으시니까 재밌네. 야,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저도 그래요. 예, 네, 사거리 좌측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친절 속에 싹 트는 우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음성 녹음이 된 거고 이렇게 하면 음성 녹음이 꺼져요.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지? 오히려 이게 음성 안에 꺼주는 거. 음성 안내 기능을 사용합니다. 라이브 뷰. 상수 녹화. 환경 설정, 카메라 설정. 보통, 밝음, 녹화 기능, 보통, 설정, 사용함. 주체모 설정, 보통, 둔감, 보통. 48시간. 이거 또, 48시간 또 개소리인 게,
6시간이면 충분해. 왜냐면 이게 시동이 안 걸려. 배터리 바꾼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거야. 무슨 48시간이야. 시동이 안 걸린다니까. 12시간이면 되지 않나? 더 자나? 그러니까 12시간이면 12시간 만에 꺼진다는 얘기인데 더 자? 24시간 하고 저전압 종료. 이 기능이 넣어놓으면 딱 다운된다는 얘기야. 저전압 보호 기능. 겨울에 그냥 녹화 안 되고 꺼진다 이 얘기지. 단말기 볼륨. 크게 하면 스피커가 빨리 망가져요. 1단, 2단에 맞춰놓겠습니다. 3단 뭐 하면 빨리 망가져. 자, 시큐티 LED. 이거 꺼놓으면은 주차 모드가 더 녹화가 더 많이 돼. 다시 해줄게. 이걸 꺼주면은 이게 깜빡거리잖아. 이걸 빨리 빼면은 전압을 덜 먹지. 대신에 도둑이 이제 긁고 가겠지. 여기 보면 이제 파디션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할 거냐. 주차 녹화 중요시한다. 충격 녹화 중요시한다. 상시 녹화 중요시한다. 카메라 설정. 밝음. 밝음하면 이게 빨리 망가져. 흐림. 나이트 비전 해놓으면 메모를 더 먹고. 밝음보다 이렇게 흐림하면 되게 오래 쓰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빨리 망가지지. 근데 어떻게 또 흐리면 또 화질이 별로네요. 또 촌들이 징징거리니까 대충 맞춰놓고 그냥 최대한 맥스로 올려놓고 쓰는 거지. 자, 하면은 계속 서동 자동 꺼지면 사용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게 백화현상이 되면서 빨리 망가져. 다시 얘기해줄게. 자동 꺼지면 사용 안 하면은 계속 켜 있잖아. 그러면 화면이 백화현상이 일어나. 그럼 이제 3초 뒤에 꺼지게 하면 오래오래 쓰지. 시계 놓고 하면 터치가 안 먹어.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어떻게 현실은. 시계를 맞춰놔야지. 화면이 꺼져 있으면은 뭐 망가진 줄 알잖아. 손질 다 각양각색이야. 그러니까 풀로 놓고 써 그냥. 포맷 최신 거로 깔아놓고.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 내비 형님이고요. 네, 디자인이 아이나비께 이런 부분은 참 천박해 보이는데 이 부분이 되게 간지가나. 플라틱에다가 코팅 입힌 겁니다. 메탈릭. 요거 하나 바뀐 것 뿐이야. 요거 하나 바뀐데도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냐? 아이나빈 디자이너가 뭐 독일 사람인가 봐. 존나 멋있지 않냐, 여러분? 한국인이 디자인한 건가? 왠지 막 독일 디자인, 막 벤츠, BM 느낌이 납니다. 아우디 느낌이 나고. 독일 사람이 디자인한 것 같아, 느낌이 왠지. 무슨 피터 슈라이어가 만든 것 같아, 느낌이.